예, 치기 좋네. 한개 합시다. 시원하이. 이거 뭐 광동밥 이거. 치기 좋네. 식사 편하게 할 수. 방탄 뒤로 안 들어가. 오늘은 그 원래 차 안에서 찍을라 했는데 요 포르쉐 차주입니다. 카이엔 신형이죠? 아 예. 그거 신형 차주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차를 지금 멀리 데려왔다고 안 들고 온다네. 예, 밥 먹으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편하게 드시죠. 아 예, 많이 드시죠. 밥 사주시네 또 사장님. 아유, 맛있게 먹게. 근데 너무 테이블이 높은 거 아니에요? 나 좀 낫네. 아, 해장되네. 오늘 면이 좀 부르네. 바로 왔을 건데. 그렇지. 그 카이엔 쿠페죠, 신형? 아, 네, 맞죠.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이게 차값이 1억 4,600인가? 1억 4,600. 네.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실차주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리스라고 들었는데 금융리스입니다. 금융리스. 네. 어, 금융리스고 그럼 앞에 보증금 앞방에 얼마 꼽으신 거예요? 6,500만 원 넣었습니다. 6,5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옵니까? 60개월 기준으로 165만 원 정도 합니다. 60개월 기준으로 165만 원. 네, 165만 원. 그럼 일단 차값이 뭐 리스값이 165만 원 나가는 거고. 네. 궁금한 게 네. 기름값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옵니까? 기름값은 제가 차를 많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차를 운행을 많이 네. 안 하시는 편인데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네, 30에서 막 많이 타면 한 40 정도? 30에서 40만 원. 네. 연비가 아주 안 좋아요. 그 자동차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죠? 보험료는 한 170만 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168만 원이었나? 170만 원 정도. 조금 안 됐어요. 예. 금융리스는 세금을 내야 되죠, 자동차세를? 네, 예, 세금 내야죠. 일반 할부랑 같은데 그냥 재산을 안 잡히게 하기 위해. 아, 없는 척 하기 위해서. 네, 예, 없는 척 하기 위한 가지고 보면 잡실이 있었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재산 안 잡혀야 이제 좀 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세금은 얼마씩 나옵니까? 세금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데 1분기 2분기 나눠서 보통 나오죠. 네네. 그게 1년에 한 번에 다 내게 되면 뭐 10% 감액이 된다던가. 어, 처음에 한 번에 내면 네. 내면은 그게 내본 적은 없지만 그럼 한 70만 원 정도가 3070이요. 3070 기준이니까 한 70만 원 초반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 보면 앞방에 6,500만 원을 꽂으셨고 네. 한 달에 할부값이 리스값이 165만 뭐 조금 넘습니다. 네. 165만 원에 그 다음에 네. 기름값이 한 달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맞아요. 그럼 30만 원 잡으면 195만 원에. 네. 세금이 1년에 70만 원이면 네. 한 달에 7만 원 잡으면 네. 195만 원에 7만 원이면 202만 원에. 네. 아까 보험료가 100 얼마나 했습니까? 한 170 정도? 그럼 한 달에 한 15만 원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냥 숨만 쉬어도 220만 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료는 제가 좀 싸게 나온 편이라서 다른 분들 200만 원 넘을 거예요. 왜냐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서 아, 추가 자녀가 있어서 예, 추가 할인을 봅니다. 몇 프로 되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예. 거의 한 220만 원 나간다 보면 되겠네요. 예. 한 달에. 그것도 이제 앞방을 넣었을 때 앞방 6,500만 원 꼽았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주차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대리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술을 별로 안 드시니까 아, 저는 술을 거의 안 먹죠. 제가 저는 50이즈입니다. BMW 50이즈인데 차 리스는 앞방 전혀 안 꼽았고 93만원씩 나갑니다. 기름값 한 3,40 나오고 그 다음 뭐 보험료 뭐 한 달에 10만원 잡고 그 대신에 세금은 안 냅니다. 그럼 한130 정도죠. 세금 네. 안 내고 운용 리스는 130 정도인데
두차비랑 대리비가 뭐 한 달에 한 60만 카이 몰면 더 큰일 나겠네. 카이 몰면 이제 뭐 파산하겠네요. 이제 아빠가 넣으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힘듭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요. 오늘 여러분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그 급조해서 만든 컨텐츠 포르쉐 카이엔 쿠페 7차주가 말하는 UGB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밥 먹는 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